머리까지 아프고 뭐 두통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두통약 드시고 뭐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걸 우리가 로 봐야 하는 거죠. 아.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눈 관리법, 눈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 안과의사 중에 대표의사, 제1인자이신 류익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B&B 네. 강남 밝은 세상 안과에서 시력교정,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의학 담당하고 있는 원장 류익희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요, 바로 눈 영양제, 눈 관리법 이런 거거든요. 네네. 사실 류익희 원장님이 또 워낙 그 시력 교정 수술 전문가잖아요.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수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피곤하잖아요, 눈이 막. 네. 그리고 눈 관리를 하실 될 텐데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수술도 네. 수술이지만 실은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제 외래에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시력이 이제 예전처럼 안 떨어질까요? 네. 원장님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저희의 지금 생활 환경 자체가 네. 일단 실내 활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TV, 모니터, 그렇죠. 노트북, 핸드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눈 속에 과도한 조절이라고 하는 힘이 이제 걸리게 되고 눈 깜빡거림이 줄어들면서 눈도 건조하게 되고 해서 머리까지 아프고 뭐 두통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두통약 드시고 뭐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걸 우리가 안구 건조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수술자 외에 일반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의 80%는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구 건조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사실 이 안구 건조증이면은 그래도 많이 쓰는 방법이 인공 눈물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머리가 아파서 뭐 두통약을 네. 드신다든지 네. 뭐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신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뿌옇게 보인다거나 눈이 뻑뻑하다, 이물감, 충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각막염이 동반되는 안구 건조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 눈물을 넣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실은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공 눈물의 효과적인 사용인 거죠.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런 속설도 좀 있어요.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또 자꾸 넣다 보면 오히려 안 넣었을 때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대부분 그렇게 또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인공 눈물을 포함해서 네. 모든 안약들은 다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데 기한이 있으니까 이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방부제 저희가 보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존제 자체가 각막에는 독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오히려 치료하려다 해를 끼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전엔 있었고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이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기 들어있는 안약들이 굉장히 많고 인공 눈물은 그런 용기 들어있는 것들이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인공 눈물을 쓰시는 것은 솔직히 사용 제한은 저희가 드리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도 일종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눈물과는 아무리 성분을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100% 동일할 수는 없는 그쵸,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들을 너무 많이 인공 눈물 넣으면서 씻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잦은 사용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방부제 있는 인공 눈물은 하루에서 4회에서 6회 미만으로 제한을 좀 드리고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은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방울의 효과가 45분 정도 가니까요. 1시간이면 충분해서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한 10회 정도가 적당한 용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네. 방부제가 없는 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싸가지고 쓰는 거. 네네. 아, 그거는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네. 한 방울 정도. 저는 그거 늘 많이 넣어봤는데 네.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너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한 방울 정도 넣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눈물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다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네. 실은 안구건조증은 크게 두 타입이 있습니다. 눈물은 제대로 잘 만들어지는데 너무 빨리 증발하는 증발형. 아, 증발. 아예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건조증의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 성분이 부족한 그런 경우죠. 근데 이건 20%밖에 되지 않아요. 아. 대부분은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이 문제고, 아, 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네. 마이봄샘, 마이봄샘, 마이봄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눈꺼풀 주변에 네. 이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동글동글한 노란 덩어리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마이봄샘의 입구가 되는데요. 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기름 성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을 하게 돼서 이제 기름은 물 위에 뜨는 성분이니까 기름이 네. 적절하게 물을 도포해주면 실은 눈물이 잘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부족해지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생기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처방받아서 쓸 수 있는 인공눈물도 성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건지 네. 기름이 부족한 건지 네. 아니면 물과 기름과는 별개로 내 눈에 부착되는 눈물의 그 본드 성분이 부족한 것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려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런 성분의 이제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성분의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이제 치료의 첫걸음인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그 분야가. 맞습니다. 아, 저는 인공 눈물 다 비슷한 거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제가 무지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것을 찾아서 적절한 걸 처방받는 게 중요하군요. 마이봄샘이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80%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실은 이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네. 너무 많은 눈물이 증발을 하는 거니까 네. 이 마이봄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인공눈물 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손쉽게 네. 쉽게 집에서 병원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온찜질입니다. 온찜질? 온찜질입니다. 아, 그래서 네. 수건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오땡땡 이런 데 가시면 따뜻한 안대가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뭐 이렇게 좀 데피셔도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찜질을 하셔도 온도가 올라가면 굳어져 있는 기름은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온찜질을 얼만큼 잘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도, 아주 중증이 아닌 좀 가벼운 건조증이라면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걸로 부족하신 중증 이상의 건조증 환자분들은요. 네.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필요할 때마다 온찜질을 해서 막혀있는 기름을 뚫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건조증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따뜻하게만 해주시면 금방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정말 정말 좋은 관리법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아까 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영양제에 네, 대한 얘기예요. 네. 뭐 요즘 루테인, 뭐 제아잔틴, 뭐 눈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선택해야 되고 네, 먹어야 될지. 우리 눈에 중요한 이제 건조증 네. 외에 네. 시력을 관장하는 곳은 황반이라고 하는 눈 가장 뒤쪽에 네. 있는 구조물입니다. 네. 근데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인 거죠. 아. 근데 아쉽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당근, 고구마, 블루베리 이제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연구는요. 미국에서 이제 2013년에 발표를 한 RS2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의 네.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베타카로틴 대신에 이제 영양 성분으로 넣어서 이제 저희가 오메가3와 비교 연구도 해보고 비타민 C, 비타민 E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걸 섭취하면서 과연 황반 변성이 얼만큼 보호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중증의 황반 변성이 아주 심한 황반 변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25% 이상 막아줬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네. 아,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꼭 좀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알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미국 그 사회과학 연구지에도 60세 이상 노인들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농도를 조사해 보면 이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황반 변성이 좀 잘 생기더라. 네, 많이 네. 오더라. 이제 이런 보고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네. 확실한데요. 네. 문제는 네.
지금 황반 변성이 없는 분들이 그러면 이걸 드셔서 얼만큼의 도움을 좋아하십니까? 받으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이미 황반 변성 기미가 있거나 조금 진행하는 소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 루테인 지하잔티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황반 변성과는 관련이 있다고 네.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루테인 지하잔틴 말고 또 중요한 영양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진료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의 네. 연령이 지금 황반 변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네, 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환자분들께도 오메가3를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메가3.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저도 뭐 네. 오메가3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는 영양 성분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네. 오메가3는 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네. 네. 망막세포의 성분을 구성하는 것도 오메가3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항염작용도 오메가3가 그렇죠. 담당을 해주고 있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름 성분이 부족하면 눈물이 빨리 증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메가3의 아주 질 좋은 기름이 이 막혀져 있는 기름들을 좀 잘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구건조증이 보다 더 흔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없을 때 그럼 뭘 하나 딱 먹어야 될까 하면 저는 오메가3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 네, 사실 네. 저희 유튜브 제 채널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오메가3를 말씀드렸는데 아, 네, 오늘 네. 또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리키 원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너무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